어우, 야, 뭐야. 멋있게 나가는데 탄도가 어마어마한데? 뭐 8번 아니 쳤어? 예, 5번. 5번 아요? 와, 탄도가 무지무지 높은데요? 지금 좀 탄도 많이 뜨지? 너무 뜨니까 5번, 6번, 7번이 거리 차이가 거의 없어. 아, 거의 없어. 오케이, 오늘은 내가 아연에 대한 핵심 레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 it, 유나마 씨? 이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지만 공통점이 있어. 공부터 맞으면서 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 그거를 이제 프로들이 다운블로우라는 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유나마 씨 같은 경우는 비거리도 아까 뭐 5번이랑 6번, 7번 비거리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맞아. 탄도도 유독 많이 뜨고. 근데 탄도가 많이 뜨면 좋은 거 아니야? 탄도가 뜨면 좋긴 하지. 근데 그게 탄도도 종류가 있어. 내가 눌러 치면서 탄도를 뜨는 거랑 퍼올로 치면서 뜨는 거라. 근데 우리는 눌러 치는 느낌으로 공이 떠야 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우리가 퍼올로 치는 샷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이 매번 일정하게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프트 각도 5번 아이언이 왜 7번 아이언보다 더 많이 나가겠어? 더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각도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유나마 씨 같은 경우는 퍼올로 치는 샷을 하니까 결국에는 더 데드리 캐스팅 낚시 스윙을 하니까 5번 아이언을 막 7번, 8번 아이언처럼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5번 아이언이 방금처럼 아까 난 몰랐어. 나 8번 아이언 친 줄 알았는데 5번 아이언을 쳤던 거야. 자,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왜 쳐야 되냐. 항상 공부터 먼저 들어가면서 땅이 들어가야 얘가 딜로프트 되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항상 매번 거의 일정하게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탄도로 계속 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탄도가 일정하다는 건 여러분들 이 백스핀 양이 일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비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일관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다운블로우를 어떻게 치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 공이 좀 깨졌다 이거. 뚝배기! 깼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아이언을 왜 어려워하냐면은 이 내려올 때 이 헤드가 많이 열려서 내려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숏아이언 칠 때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체가 점점 길어질수록 어떻게 됐냐?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드가 열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척추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숙여져 있지?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내려왔을 때 자, 손이 오른쪽 허벅지 단계에 왔을 때 체는 지면과 평행이 돼야 돼. 그러면은 내 팔과 이 샤프트가 각도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바로 끌고 내려온다고 해.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여기서 내려올 때 요런 느낌으로 내려오고 있어. 손이 같은 위치에 있지만 체는 어디 있어? 밑에 떨어져 있지. 각도가 없어. 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치니까 손목이 꺾이고 체가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헤드면이 하늘을 보고 있지.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들 유나마 씨도 그렇고 공이 5번 아이언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거리도 안 나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드를 닫아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이 헤드가 이 헤드를 봐봐 유나마 씨.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지금 열려 있는 거야. 이렇게 닫아줘야 돼. 그 기준점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은 아까 오른쪽 허벅지까지 내려왔을 때 이 헤드가 내 척추 각도와 평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보여? 약간 닫혀있지? 이 리딩 엣지가 내 척추 각도와 평행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다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 이런 느낌. 보여? 척추 각도는 숙여져 있는데 헤드 면은 어디 있어? 하늘 보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 열려서 퍼 올리는 샷을 하는 거야. 뒷땅도 치고 손목도 풀리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갱신하는 드릴을 알려줄 거야.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레슨입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네. 공을 칠 때 아이언이 좀 잘 안 맞거나 뭔가 탑볼이 나고 뒷땅 나고 막 탄도도 많이 뜨기 시작하면은 공을 그냥 무작정 많이 치지 말고 유나마 씨도 백스윙 탑에서 이 동작까지 한번 내려와 줘봐. 자, 유나마 씨 내가 좀 신문을 좀 시킬게. 저 얼라이먼트 스틱 하나만 갖다 줘봐. 갖다 드려요? 자, 내가 얼라이먼트 스틱을 여기 내 스탠스 라인 살짝 위에다 올려놨어. 오른쪽 허벅지까지 손을 갖고 있을 때 이 샤프트와 이 얼라이먼트 스틱과 평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헤드 각도를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줘야 돼.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
손등이 타겟 방향을 향하면서 헤드가 굉장히 스퀘어하게 들어가는 걸 느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을 공을 쳐줄 거야. 한번 쳐볼게. 자, 조금 어려운 레슨이어서 자, 백스윙 탑 한번 올라가 봐, 누나 맛이. 자, 스톱! 오케이. 자, 여기서 아이언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헤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려서 내려와요. 이렇게, 지금 보이지? 그러니까 손목도 풀려서 이런 각도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을 치니까 다 열려 맞지. 열려 맞으면 또 보상 동작이 생기면서 또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스샷 등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백스윙 탑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여기서 헤드를 좀 더 닫아가는 느낌. 여기까지 가주면 손은 오른쪽 허벅지 위치에 있을 때 이 샤프트는 이 지면과 평행이 되어야 하고 이 리딩 엣지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닫혀 있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가 준다면은 헤드 어떻게 돼? 굉장히 스퀘어지만 딜로프트 된 느낌으로 눌러치는 느낌이 딱 나오죠. 이 임팩트 위치에서는 이 왼쪽 손이 왼쪽 손이 요런 느낌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손이 헤드보다 앞에서 맞는 이 핸드 포스트 동작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아이언을 잘 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지. You got it? 그래서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백스윙 탑. 자, 여기서 딱 여기까지 내려. 리딩 엣지 확인해봐. 닫혀있지? 열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공을 칠게. 자, 다시. 자, 백스윙 올라가고. 자세 좋아 아주. 자, 내려가 볼게. 헤드 닫고. 거기서 쳐봐. 탁. 그 느낌으로. 다시. 다시. 자, 백스윙 탑. 여기서 내려왔을 때 오른쪽 허벅지 손 위치 헤드 리딩 엣지 살짝 척추 각도랑 평행 여기서 스윙. 그치? 거기서 이렇게 눌러줘야지. 지금도 치고 헤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 느낌이나 헤드가 낮게 지나가야 돼. 낮게. 아이언샷을 잘 치는 사람은 헤드가 낮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백스윙 탑 다시. 닫아서 눌러지는 느낌. 내려가서 닫았지. 닫아서 눌러봐. 여기서? 닫아서 내려와봐.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 굉장히 공이 뻥 맞지. 이게 바로 그 겐지나는 아이언 다운블로우 샷이라는 거야. 없거든? 여기서 힘을 못 주겠어. 그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손등이 어딜 바라보고 있어? 이쪽 타겟 쪽. 타겟 쪽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이게 바로 아이언 샷의 핵심이라는 거지. 자, one more time, baby. 느낌 왔어 지금. 이 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몸이 기억을 하고 몸을 기억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말 참 잘해. 자, 여기서 스윙. 스윙. 이 느낌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느낌을 한 두세 번 하고 유나무 씨 잠깐 오케이. 공 치는 건 좋은데 잠깐만. 자, 이 느낌을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보이지? 이런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헤드 신경 쓰고 확 눌러주는 느낌. 이 느낌을 두세 번 치고 그리고 바로 이 겐지 나는 스윙으로 한번 같은 느낌으로 이어간다고 생각으로 이제 치면 될 거야. 지금은 1단계, 2단계로 치지만 좀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은 겐지 나기 원테이크로. 자. 탄도가 어때? 공이 쭉쭉 뻗어나가잖아. 오케이? 아까 유나마 씨는 그물방금 저기 위로 올라갈 뻔했어. 이거 아래? 자. 쭉 뻗어나가는 게 보이네. 그래. 그래서 유나마 씨가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자, 한번 내려와 보고. 자, 평행. 그치. 헤드 닫아. 그치. 요건 요런 느낌. 오케이. 다시.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치. 오케이. 자. 습관적으로 그치. 이렇게 더 내려가려고. 맞아. 다시. 다시. 그치. 요런 느낌.
거기 오케이 나온 어드레스 하고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원테이크로 한번 쳐보자고 탄도 눌러치는 그 겐지 나는 다시 쳐볼게 이 남아 씨는 골프 말고 코미디언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었어 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치 위에서 닫으면서 내려오는 느낌 자 위에서 이런 느낌으로 탄도 어때? 어. 아까 오버나 아이언이 위에 그물말을 뭐라 그러지? 그물말 아까 오버나 아이언이 그물말을 맞았다면은 지금 어땠어? 탄도가 낮아지면서 쭉 뻗어가는 아이언샷을 친 거야 이 느낌대로 한번 다음에 라운드 나갔을 때 한번 써먹어보자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자고요